잠복근무. 아이고. 이런 거 좀 많이 하시잖아요. 오늘도 약간 잠복근무 스타일 약간 있으세요, 오늘. 잠복 아닌 것 같은데? 저거 입으면 얼어 죽어요. 맞습니다. 아, 그렇게 이제 지금 가죽 잠바 입고 나왔는데 네. 사실 평소에는 거의 등산복 입단이죠. 등산복. 아, 기능성 등산복은 네. 티가 안 나지. 잠복이. 아, 오늘은 이제 잠복 근무 많이 하죠. 기본이에요. 네, 잠복 근무는 뭐 범인 잡을 때 기본이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절도범 잡을 때 이제 차 안에서 잠복한 적이 있는데 그날 한겨울이에요. 아니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. 오늘 같은 날씨. 네. 시동 틀 수가 없죠. 아, 그렇지. 히터 튼다고. 시동 키면 범인이 알아볼까봐? 관심이 집중되잖아요. 아, 타타타 소리 나고 하니까, 엔진 소리 나고 하니까. 범인들의 촉이 사실 장난 아니죠. 어, 그럼요. 네. 아... 여름에도 안 틀어요. 에어컨 같은 거. 에어컨 때문에 안 틀고,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차 앞에 앉아서 잠복을 하잖아요. 네. 실제로는 앞에 안 하고 뒤에 앉거든. 진짜 보이니까.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뭐 군만무장수 빵모자 있잖아요. 빵모자에다가 이제 스키 장갑 끼고 이불 두세 겹씩 덮고 잠복 이제 한 3일째 들어가니까 새벽에 이제 저 골목에서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. 어, 네. 문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살짝 여는 거죠. 이렇게. 어,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되니까. 떨려. 이렇게 총총총 가시발로 걸어가가지고 그래서 뒤통수에다 대고 야, 키워라. 이름 갑자기 하면 안 들어요. 와, 그러면 그러니까 주저앉더라고요. 왜요? 그 절도범이 저를 보고 강도인 줄 알았다고. 강도 당하는 거라. 아~ 절도범도 강도는 무서운 거야. 그렇지, 나는... 자기보다 레벨이 높잖아. 일단. 나를 해하고. 그럼 난 절도밖에 안 했는데. 저희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절도범 도둑 잡을 때 이 도둑보다 제가 도둑 같아야지 그럼 잡거든요. 아~ 그렇구나. 아니 근데 잠복을 아무리 해도 놓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잠 많죠 그런 경우도. 저는 경험이 그래서 좀 황당한 경험인데 그 당시 때도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한 3개 팀에서 차를 한 6대가 정도 나와서 추적을 계속했어요. 우리 저기는 울산하고 많이 겹치거든요. 울산하고. 근데 울산에 계속 추적을 했어요. 추적을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. 기지국이. 어, 그래서 차 6대가 뺑 돌려가 샀어요. 이제.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텔에 들어갔는지 마트에 들어갔는지 편의점에 들어갔는지 PC방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뺑 또 인사장이 다가오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움직이고 이틀 지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전화기로 위치 추적을 이렇게 네. 안 움직여요. 안 움직여요. 거의 계속. 실시간으로.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. 결국에는 아니면 그게 울산에 있는 너무 어마한데?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. 기적으로 반경이 뭐 10m 이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500m, 2km 뭐 이래 있거든요.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. 응.